다음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 간호사 협회에서 인사를 드린 후에 오늘 다시 대한 간호사 협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 간호사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간호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호 인력의 부족 현상은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간호사들이 번아웃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동도 불편한 이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환자를 돌보다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 조치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병상이 없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고 치료도 못해본 채 목숨을 잃는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을 여러분의 그 절망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환자의 목숨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없어서 나는 이제 그만둔다는 어느 간호사분의 기사를 적었을 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라는 터널에서 우리가 간호사들에게 사명감만 요구하며 계속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입니다. 간호사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해주도록 저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간호사분들께 더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당당하게 근무하시도록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